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가야산과 원효봉, 덕숭산에 둘러싸여 있으며 충남도청 내포혁신도시와도 멀지 않은 곳의 활용성 좋은 토지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충남 예산군 덕상면 실양리입니다. 일전에도 바로 옆의 토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면적을 제외한 환경과 평당 금액 등이 모두 비슷한 조건입니다. 소개하는 내용을 들으시면 약간의 기시감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명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와 2차선 도로가 나란히 놓여 있는 곳에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린 토지도 화면에 잡히는데요. 그 옆에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도 역시 2차선 도로가 바로 접해 있는 접근성 좋은 토지입니다. 전체 면적 2536제곱미터, 약 767평의 내필지 토지는 전과 답이 혼재해 있는데 저는 2069제곱미터, 약 626평 3필지인데 각각 845제곱미터, 약 256평, 345제곱미터, 약 104평, 879제곱미터, 약 266평입니다. 답은 467제곱미터, 약 141평 1필지입니다. 지목 상관없이 일부는 답으로 일부는 전으로 사용 중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도로와 접해 있어 접근성뿐 아니라 용도 또한 다양한 이 토지의 매매가는 평당 100만원, 전체 7억 6,700만원입니다. 토지 인근에 250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도 간간이 보이네요. 해당 토지는 벽뿐만 아니라 밭작물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토지에 접해 있는 도로는 왕복 2차선의 덕산 온천로입니다. 접근성 등 교통 여건을 잠시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현 토지와 가까운 곳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습니다. 초등학교는 부부 10분 거리에 있으며 수덕사 덕산 온천 관광지, 내포 보보상촌, 윤봉길 의사기념관 등 관광지뿐 아니라 덕산면사무소, 덕산시장 등은 모두 자차 8분 내외이며 중고등학교, 충남도청 등 내포혁신도시는 자차 10분 내외로 이들과 모두 근거리인 토지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에 심은 벼는 곧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로와 단차가 조금 있군요. 길을 따라가다 인도가 끝나는 곳, 마을로 향하는 폭 4m 도로가 이어진 옆은 밭작물이 심어진 토지입니다. 이 집을 지나 2평까지 소개해드릴 토지가 이어져 있는데요. 토지가 반원형으로 집을 둘러싸고 있는 형상입니다. 물론 이 집은 소개해드릴 토지와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집 뒤편으로 가서 보니 사 토지의 경계까지 꼼꼼하게 작물이 심어져 있네요. 이 토지는 농사를 계속 지을 때는 상관없지만 건축 행위를 하려면 복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치 좋은 곳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토지이므로 용도의 제약은 별로 없습니다. 사용 용도의 다양성뿐 아니라 미래 가치까지 품고 있는 이 토지를 눈여겨봐 주세요. 고맙습니다.